나한일 사기 부인 유혜영 이혼 딸. 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에게 5억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나한일은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나한일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한편 나한일은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김모씨 부부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MBC 특채 탤런트로 1985년 데뷔한 나한일은 드라마 영웅시대, 무풍지대, 야인시대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었죠. 한편 나한일 유혜영 부부는 KBS 드라마 채널 하하호 부부유친 출연해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결합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20년 결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1989년 결혼 발표부터 대단한 화제에 모았던 최고의 카리스마 나한일과 톱모델 유혜영 부부는 결혼 9년 만인 지난 1998년 전격 이혼 발표로 눈길을 모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년 만에 다시 재결합함으로써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는데요.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한 결정적 재결합의 이유는 딸이었다고 하는데요. 유혜영은 어느 날 딸과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을 보고 내가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착잡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딸 문제를 생각하면서 두 사람은 재결합으로 생각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외동딸인 나혜진은 어렸을 때는 모델을 지망했다가 현재는 배우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